안녕하세요. 팔콘샵입니다. 오늘은 미코 에어 H743 올인원 비행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자동 미션 비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B35 초소형 빅소크 드론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드론과 컴퓨터의 무선 통신을 위해서 텔레메트리를 한 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텔레메트리는 이 드론과 컴퓨터를 무선으로 통신하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드론과 컴퓨터를 연결하는 이 USB 케이블을 무선으로 바꿔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텔레메트리 장치가 없더라도 드론을 비행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동 미션을 할 때도 텔레메트리가 없어도 자동 비행도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텔레메트리가 있으면 편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드론의 세팅을 USB를 연결을 안 하고 무선으로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드론이 비행을 하고 있을 때의 상태를 컴퓨터로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만약에 텔레메트리가 없으면은 드론에다가 USB 선을 몇백 미터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될 테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 될 테니까요. 또 자동 비행을 하고 있을 때는 드론이 상당히 먼 거리를 자기 혼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텔레메트리가 없으면 드론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다가 어디에 혹시 뭐 부딪혀서 떨어져 버린 건 아닌지 그런 상태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많이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텔레메트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텔레메트리는 보통 요 홀리브로 제품이 사용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팔콘샵에서도 검색창에 홀리브로 텔레메트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 중에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그냥 그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메트리를 구매를 해서 보시면은 요 사진처럼 이렇게 한 쌍으로 배송이 됩니다. 이렇게 한 쌍으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는 드론에다가 연결을 하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무선으로 그렇게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드론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커넥터 종류가 두 가지의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둘다 아쉽게도 미코 743 올인원 FC에는 케이블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미코 743에 사용을 하시려면 별도의 케이블이 하나 필요한데, 요 743의 어디에다가 연결을 하냐면, 743에 있는 요쪽 UART 1번, 네, UART 1번에 보시면 텔레메트리 1번 이렇게 돼 있는데, 요쪽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SH 1.0 규격이 6핀 단자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짜리 핀이 단자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그라운드 5V TX1, RX1, 이렇게 총 4개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텔레메트리에도 마찬가지로 총 4개의 선이 사용이 되거든요. 거기도 똑같이 5V, 그라운드, TX, RX 이렇게 있는데, 5V는 5V끼리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끼리 연결하고, 그리고 TX와 RX는 서로 교차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케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케이블이 만들기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팔콘샵에서 바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6핀짜리 미코웨어 올인원 FC용 텔레메트리 2 UART 케이블, 요거 검색창에다가 QA87379 이렇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요 케이블 그냥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케이블을 구하셨으면 케이블을 이제 요쪽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기판에 보시면 UART 1, UART 6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연결을 하시면 지금 띄워드리는 사진처럼 케이블을 그렇게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은 텔레메트리 연결을 해서 드론에다가 장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드론에다가 이미 장착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장착을 했고, 이제 드론과 제대로 통신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드론에다가 먼저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텔레메트리에도 USB 선을 연결을 합니다. 텔레메트리에 이렇게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합니다. 미션 플랜을 실행을 하시면, 텔레메트리 연결이 제대로 됐고, 텔레메트리 드라이버 설치가 제대로 됐다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컴포트가 뜰 거예요. 저는 지금 COM11번으로 잡혔는데, 컴퓨터마다 컴포트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알맞은 컴포트를 찾아서, 통신 속도를 우리가 USB로 연결할 때는 115200을 했었는데, 텔레메트리로 연결을 할 때는 57600을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연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연결이 되면 매개 변수 가져오는 중 이렇게 뜨면서 화면이 진행이 될 거고, 이게 USB로 연결할 때보다 통신 속도가 절반이 됐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넘어오는 속도는 조금 느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드론을 이제 흔들어 봤을 때 화면이 제대로 움직인다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거죠. 이제 무선으로 연결이 돼서 무선 텔레메트리 통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무선 연결까지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자동 비행을 할 미션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설정을 하려면 일단 계획 탭에 들어가야 됩니다. 계획 탭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뜨고, 그리고 밑에 계획할 수 있는 목록이 뜨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 지도가, 저는 지금 이렇게 벡터 지도로 뜨고 있죠? 지도의 소스를 바꾸시고 싶으면, 여기 우측에 보시면, 저는 지금 구글 맵이 선택이 돼 있는데, 구글 하이브리드 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성 사진이 같이 나오는 이런 지도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이 확대를 많이 하면은 많이 이게 깨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서 하이브리드 맵 말고 그냥 구글 맵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벨콘샵 위치가 나왔죠? 저는 지금 GPS를 한번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H라고 홈 포지션이 홈 위치가 등록이 돼 있는데 GPS를 한 번도 안 잡았다면은 홈 위치가 등록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미션을 짜기 위해서 일단 가상의 홈 포지션 하나 등록을 해 두시는 게 좋은데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 또는 비행할 위치 그곳을 홈 포지션으로 잡으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곳을 원점으로 설정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쪽이 H 마크가 있는 홈 포지션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 하단에 이쪽에 이제 미션을 추가를 할 때마다 목록들이 쭉쭉쭉쭉 쌓이게 되는데 이게 칸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모양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결합체 전환.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결합체 전환 버튼을 눌러주시면 왼쪽에는 지도, 오른쪽에는 명령 목록을 이쪽에 쭉 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저는 좀더 보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자동 비행 미션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기본 고도라고 돼 있는데 기본 고도가 기본적으로 100m가 돼 있거든요. 100m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10m 정도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10m로 설정을 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미션을 제일 첫 번째 아래 추가 버튼 눌러서 첫 번째 항목을 만들어 줍니다. 첫 번째 항목은 이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테이크오프 이륙을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Alt가 고도입니다. 고도가 10m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제가 기본 고도를 10m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처음 추가하는 게 10m로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 11m, 12m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그냥 10m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이동할 곳을 찝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로 그냥 클릭 클릭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동하고, 여기에 이동하고, 여기에 이동하고, 여기에 이동하자. 이렇게 하면은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추가가 되죠. 만약에 2번과 3번 사이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플러스 버튼 눌러서 중간에 하나 끼워 넣으셔도 되고요. 아, 요 위치가 조금 잘못됐다. 요거 이렇게 마우스로 잡고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미션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각각의 웨이포인트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Alt라고 해서 고도가 있습니다. 이 고도가 제가 기본 고도를 10m로 해놨기 때문에 전부 다 10m로 잡혀 있는데 요것도 원하시는 고도로 뭐 15m, 여기에서는 12m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고도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 이거 잘못했다, 4번 항목 잘못했다, 이거 지워야 되겠다 이러면 4번 항목 옆에 있는 삭제 X 버튼 눌러서 지워주셔도 되고요. 3번 갔다가 4번 가게 돼 있는데 아 요거 말고 요거를 먼저 갔다가 요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3번 4번 자리를 바꿔야 되겠죠. 3번 4번 자리를 바꾸려면은 여기 화살표 버튼을 이용해서 3번 4번 자리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로 먼저 갔다가 요로 가게 이렇게 자리가 변경이 됐죠. 모든 항목의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복귀 또는 착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거 선택을 하시고 아래 추가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 거에는 리턴 투 런치를 하겠습니다. 리턴 투 런치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출발했던 장소로 복귀를 하는 거고요. 원래 리턴 투 런치를 하게 되면은 복귀를 하고 나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것까지 되는데 저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랜드까지도 하나 추가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리턴 투 런치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되돌아와서 착륙하고 시동 꺼지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과정들 방금 제가 설정했던 요 과정들을 드론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드론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쓰기 버튼 눌러서 웨이포인트 6번, 7번까지 들어가고 예, 이렇게 되면은 쓰기가 완료가 된 겁니다. 방금 내가 쓰기를 한게 제대로 됐는지 한번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체크를 하시려면은 여기에 읽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읽기 버튼 눌러서 OK 눌러주시면 현재 드론에 저장이 되어 있는 웨이포인트들을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읽어온 게 정상적으로 됐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금 사무실에서 펠콘샵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했지만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다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미션을 한번 짜고 미션 수행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종기 설정을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에 설정 쪽에 들어가셔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행 모드 세팅을 할때
제일 밑으로 내렸을 때 스테빌라이즈, 그리고 중간에서 알트홀드, 제일 위에서 로이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놓는데, 스테빌라이즈 같은 경우는 세팅할 때 사용을 하는 모드이기 때문에 세팅이 다 끝나셨으면 아마 사용을 하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빌라이즈 모드를 오토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모드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로이터 모드로 비행을 하다가 이 비행 모드를 제일 밑으로 오토로 놓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미션을 저장을 해놨던 그 미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거 필드에 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행을 할 장소에 도착을 했고요. 이 장소에 맞춰서 미션을 약간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미션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은 지금 GPS를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노트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조종기도 준비를 했고요. 드론은 지금 로이터 모드로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밑으로 내리면은 오토 모드가 되는데 오토 모드인 상태에서는 시동을 걸어보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토 모드에서는 시동이 안 걸린다고 뜨죠. 그래서 이 미션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오토 모드가 아닌 모드, 로이터든 알트 홀드든 오토 모드가 아닌 모드에서 시동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자, 시동이 걸리면 모터가 돌아가죠.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고 나면은 이제 비행 모드를 시동이 꺼지기 전에 자, 다시 드론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먼저 오토 모드가 아닌 모드에서 이렇게 시동을 겁니다. 시동을 걸고 비행 모드를 이제 오토 모드로 변경하시고요.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자동 미션을 구성을 하고 실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그냥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 정도의 부분만 알려드린 거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요 픽소크 드론의 정석 요 책에 너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자동 비행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꼭 이 책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을 하셔도 되고 저희 펠콘샵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